그건 지금 보기에는 대출이 헷갈려. 이 잔금을 못 치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DSR, 이제 우리 보통 아파트 담보대출은요, LTV를 해가지고 보통 70%입니다. 70%. 그럼 주택 하나 있으면 몇 프로요? 60%. 주택인데 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출을 10% 빼겠다는 말입니다. 기본이 그래요. 대출이. 자, 그래서 봅니다. 수협하고 새마을금고를 제가 비교를 해서요. 신한은행 구매 이런 거 놔두고. 자, 연락처는 여기 있습니다. 정성철 지입니다. 이렇게 해놨죠. 여기 해놨으니까 두 분이 엊그제 왔다 간 사람 두 사람입니다. 저한테. 그래서 여기 써놨고요. 자, 아파트를 물어보니까 수협은 이렇게 한대요. 방 빼기가 없대요. 그래서 KB, 국민은 시세가 있대요. 거 가면은 일반가, 중간가에서 중간가. 거기에서 70% 곱한다. 곱해가지고 그거 하고 여러분이 낙찰을 받으면은 낙찰이 8천에 받았고 8천에 80%는 깨네 6,400이 있는데 두 개서 장을 한대요. 자, 됐죠? 6,400. 자,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법인은 방비를 안 돼요. 법인은 방비 안 하는데 근데 물어봐서 전화가 지금 엄청 온대요. 전국에 원장님이 유튜브 올려가지고 막 전화가 엄청 온대요. 특히 인천서도 오고 막 온대요. 그건 인천 건 취급할 수 없대요. 멀어서. 아니, 창원에서 인천에 대출을 취급 안 한다니까. 인천 물건을 취급 안 한다. 그럼 어디까지 한다는 게냐. 불경, 부산, 울산, 경남 정도면은 취급하겠다. 불경, 부울경. 부울경 정도는 취급하는데, 저기 강원도, 인천에, 뭐, 서울, 뭐, 이런 데는 그쪽에도 묵고 살아야 되겠네. 그것을 좀 하라. 자기한테는. 됐죠? 그 다음에 옵스테르 자느냐. 옵스테르는 밑에 MCN과 뭐 보험이 가입이 안 되니까 방빼기를 해야 된대요. 옵스테르는. 자, 됐죠? 방빼기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봅니다. 뱅글뱅글 돌아가서 지금. 밑에 또 뭐죠? 자, 뒤에 봅니다. 다가구주택. 이게 다 문제인데. 자, 우리 전국에 계신 유튜버 구독자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에서 요새 좀 어렵다 합니다. 낙찰가에 80%를 해주는데, 지난달 4월달까지만 낙찰가에 방빼기 없이 80%를 했는데, 5월달에 초에 지침이 내려가지고 방빼기 좀 하라고 한답니다. 본점에서. 그러니까 조금 미리 사전에 의논을 맞춰가지고, 잔금을 좀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전달 거. 아이고, 아침에 전화 오고 난리 나서. 원장님이 뭐 방빼기 안 한다고 다 해하고 나 깜놀했어. 낙찰 받은 거 깜놀했어. 근데 받지는 않더라고. 다행. 그래서 지금 그 계신데 옆에 농협이나 담임을 가서 한번 또 물어봐라. 물어보면 혹시 농협하고 또 담임 또 틀려요. 조금 틀리더라고 유튜브 보니까는. 농협에는 또 방빼기가 한다 하더라도 담임 농협에서 안 뺀다 할수 있어요. 그걸 물어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아파트는 됐고요. 그다음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이게 이제 조금, 자, 봅니다. 감정가가 예로 5억이다 크면은, 파란 거는 수협이에요, 수협. 수협인데 5억이라 크면은 5억 곱하기 70% 합니다. 그럼 3억 어치이죠? 방이 10개다, 그럼 뭐 1,700배인데, 창원은 그럼 1억 7천은 빠진대요. 그럼 1억 8천이다. 그거하고 3억에 낙찰 받았다 크면은 3억에 80%, 2억 4천이죠? 그럼 작은 게 뭐냐? 1억 8천 끼네, 1억 8천이 있다. 이게 이제 두 개, 새 말과 똑같아요. 내용이. 자, 됐죠? 그 다음에 상가. 상가는 한 5억짜리다. 이렇게 하면요. 5억 곱하기 한 65%. 그러고 원장님은 뭐 70%. 70%. 거기에서 소액을 1,000만 뺀대요. 기타지에게는. 이래 하는데. 또 낙찰을 원장님이 5억짜리를 3억에 받아오면은 2억 4천인데 여기에서 작은 거 2억 4천을 해주겠다는. 낙찰을 싸게 받아왔으니까. 그래서 80% 정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요거도 이제 보면은, 막, 새마을금고도 막 비슷합니다. 내용은. 그 다음에 전답. 전답은 임야 이런 거는, 자, 임야를 이 수협에서는 보전산지 주면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그럼 혹시 보전산지는 산림조합만 가지 마시고, 인근에 수협에 사람 가보세요. 뭐라 그런 거. 수협에. 자, 감정가 1억이면은 65%. 상가다가 65%죠. 65% 정도 줍니다. 그럼 낙찰을 3억에 받으면은 2억 4천 정도에서 작은 거니까 한 2억 4천 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데, 임야는 농역 같은 데에는 관리지역 주음보전 산지만 도로 접하면은 대출이 잘 되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좀안 됩니다. 아예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산림조합 수협도 내 모르겠다. 수협. 그래서 안 되는데 한번 가보세요. 수협에 가서 보전산지라도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수협은. 일단은 자 농협에 좀 해준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밑에 봅니다. 이런 경우 대출을 받은가 봅니다. 그제에 바다가 보이고 1층에 풀장도 있고, 아, 대단해요. 저게 그제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있죠? 바로 옆집이라, 옆집인데. 바다가 보이고, 풀장 있고, 이렇게 헬스 기구도 있고, 아, 풀장 좋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는데, 19에 1, 2, 5번 봅니다. 자, 그럼 대출을 받아야 되는가 봅시다. 장목면에 보니까 전용이 37평인데 그죠? 4억 8천인데 지금 절반 떨어졌죠. 절반 절반 떨어졌습니다.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바로 옆이더라고요. 바다가 잘 비고 집은 뭐잘 지은 것 같아요. 잘 지은 것 같아요. 아주 전자지도를 보니까 풀장도 있고 자 이게 어디입니까 이거? 거가대교 아닙니까? 거가대교 부산에서 거가도를 지내서 딱 넘어오면은 바로 넘어오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있죠? 어디 바로 옆에 붙었어. 번개네. 여기 붙어가지고 바다가 잘 빛나 안 빛나? 잘 보입니다. 잘 보이겠죠? 좀 높으네. 바다가 잘 보인대. 잘 보이고 여기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요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옛날에 대출이 3억 5,600이 나왔는데 요거를 낙찰 받으면 어떠느냐? 그러면 낙찰가 3억인 경우에 2억 4천 정도 되겠다. 내가 볼 때는 80%. 그러니까 금액이 전, 절반 정도 낮춰 떨어졌으니까. 한 2억 4천. 그러면은 준비 자금은 3억에 20%인 게 6천만 하고, 취득세가 1.3%니까 400만 원. 그럼 6,400 준비하면은 이 거제에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에 이 별장을 하나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2억 4천이면은, 아, 방안 빼고. 2억 4천이면 그러면 우시 됩니까? 2억 4천이면. 이자거든 이자. 이자가 1억에 84만 원 정도. 응? 1억에 공식 잡으면 60, 얼마예요? 70만 정도. 70만. 그래 나오나? 2억이면 60. 그건 상가요 상가야 이거 주택인데 뭐 주택이 더싼거 아닙니까? 뭐한 50만 나오겠다. 네. 한 2.7%. 자 그래서 이런 거 대출이 필요하면은. 밑에 그 수협 네스즘 있죠? 네. MG 새마을구 있죠? 네. 그 명함을 딱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문의를 한번 해봅니다. 해보고 누가 이야기하더냐고 하면은 창원의 황경진 경매하고 원장님이 소개해서 전화했다 걔가 금리를 좀 빼줍니다. 네. 방빼기 할 것도 안 하고 네. 잘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리 뱅글뱅글? 요거는 농어촌 주택의 특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왜? 땅은 200평 안 되는데 건물이 낙찰가가 2억이 넘으면 안 된다. 낙찰가에서 걸린다. 낙찰가 2억 넘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수협에 있는 우리 정지점장하고 새마을금고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대출을 안 물어보세요. 명함 내놨으니까. 그저 왔다 갔어. 그저 왔다 갔어. 오면 또뭐 들고 오더라. 우산 비슷한 거 들고 오고 또 뭐 휴지인가 화장지인가 뭐 이상한 거뭐 넣어가지고 나뭐 종이에서 딱 본게 아니라 또 그런 거 같아. 자.